안녕하세요. 첼스입니다. 오늘의 통계테레비는 시그마의 새로운 모델 00015ME 에이지드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그마 기타를 리뷰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얘기가 있죠. 시그마는 브랜드 자체가 원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통기타 브랜드 마틴에서 직접 하던 서브 브랜드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그마에는 지금도 마틴의 유명한 모델들 번호, 모델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디자인까지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만든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기 있는 모델이 15 시리즈인데요. 마틴에도 15 시리즈가 있죠. 뭐 D15M, 00015M 이런 식으로 모델이 있는데, 시그마에도 이게 위치만 조금 바꿔서 DM15, 000M15 이런 식으로 15 시리즈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마틴은 올솔리드로 모델이 제작이 되고, 시그마의 15 시리즈는 이제 탑솔리드로 제작이 되는 차이는 있죠. 근데 마틴에서 몇 년 전에 이 15 시리즈에 한 가지 옵션이 추가된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죠. 스트리트 마스터라고. 그 모델이 이름 그대로 길거리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세월의 풍파 같아 녹아있는 그런 컨셉의 기타인데, 그래서 오래 사용하고 거칠게 사용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손에 많이 닿는 부분, 사람 몸에 많이 닿는 부분은 색이 조금 벗겨져서 바래진 모습을 하고 있죠. 지금 시그마에서 나온 이 모델도 이름은 다르지만 그 스트리트 마스터를 그대로 컨셉으로 해서 왔구나 하는 게 딱 보이는 에이지드 모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스트리트 마스터 모델을 아시는 분이라면 한 번에 보자마자 느끼실 수 있을 만큼 그 스트리트 마스터 컨셉으로 딱 나와 있고요. 오리지널 000M15 모델에서 확 다르게 기타를 치면서 손에 자주 닿는 부분, 기타를 앉게 되면 배에 닿는 부분, 뭐 이렇게 팔 걸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색이 발에서 허옇게 된 그런 처리가 돼 있어요. 그 4개도 자주 잡는 이런 로우 포지션 같은 데도 허옇게 돼 있고요. 이 모서리 부분도 다 조금씩 이렇게 허옇게 색이 까진 것처럼 처리가 돼 있습니다. 상판에는 탑솔리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솔리드 마호가니 계열의 나무가 들어가 있고요. 초코판에는 합판으로 마호가니 계열의 나무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판 위에 이 브릿지, 그리고 위에 있는 지판재는 이렇게 목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목재가 원래 인디언 로즈우드가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 모델은 사이티스 개정 이후라서 그런지 이제 파워페로라고 하는 목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산토스 로즈우드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목재입니다. 그래서 마이카르타를 사용하는 오리지널 버전 000M15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 브릿지 핀들은 검정색 플라스틱 핀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앞에 새들, 너트는 시그마 전 모델에서 똑같이 이렇게 뼈, 본 재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쪽에 이 헤드 쪽에도 아까 말씀드린 오래 사용해서 막 색이 까지고 바래진 것 같은 그런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제일 위에는 시그마 로고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뒷면의 튜닝 머신도 그 스트리트 마스터 시리즈와 비슷하게 튜닝 머신 손잡이가 이렇게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바뀐 튜닝 머신 노브는 아이브로이드 재질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픽업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엔드잭 장착하는 곳은 이쪽에 이렇게 배터리 팩과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픽업은 슈맨의 프리시스2라고 하는 픽업인데, 볼륨, 뭐 고음, 저음 조절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가 있고요. 튜너 기능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이지드 옵션의 피니쉬는 오픈포예요. 이 숨구멍을 메꾸지 않고 그대로 실을 덮은 오픈포 피니쉬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지드에 오래 사용해서 실이 벗겨지고 바른 것 같은 이 효과가 조금 더 제대로 정말 날 것 같은, 확 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적인 정상의 무광 피니쉬보다 이 오픈포 피니쉬가 조금 더 실 자체가 가벼운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마틴에서도 그렇고 이 시그마에서도 그렇고 이 15 시리즈들이 상판에 마호가니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스프루스판을 사용한 기타들보다는 고음의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리지널 15 시리즈보다 지금 이 모델은 오픈포 피니쉬가 되면서 소리가 조금 트인 느낌이 있어서 살짝 밝은 것 같은 느낌의 소리가 나요. 조금 더 선명한 그런 느낌의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